뽕숭아 각당 2,000원 울산 생가 방문 추억 소환 IMF로 가세 기울었다. 뽕숭아 각당 2,000원이 울산 생가를 방문했다. 3살까지 살던 울산 생가에 방문해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한 2,000원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1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에서는 울산 당일 여행을 떠난 영타, 이찬원, 장민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울산 여행에는 임영웅을 제외한 영타,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했다. 임영웅은 여행 당일 스케줄이 있어 아쉽게 합계하지 못했다. 임영웅은 붐과 함께 멤버들이 울산에 다녀온 영상을 보며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울산에 도착한 영타, 이찬원, 장민호는 울산역에서 렌터카를 타고 울산의 명소 영남 알프스로 향했다. 장민호가 차를 운전했고 영탁은 오랜만에 떠난 힐링 드라이브에 팬에게 왼손잡이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영남 알프스의 절경을 맛본 민탁도는 다음 코스로 이찬원이 3살 때까지 살았었다는 언양우리 아파트로 향했다. 이찬원이 직접 운전해 3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로 이동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살았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람은 바뀌었어도 집의 구조는 물론 아파트 뒤로 흐르는 강이 인상적이었다. 이찬원은 돌잔치 당시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집 구조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함께 추억에 젖었다. 이찬원은 아버지의 원래 고향은 대구였다. 언양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IMF로 가세가 기울면서 대구로 다시 이사를 갔다며 대구로 이사를 가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던 터라 부모님 모두 언양에서의 기억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이후 민탁도는 바다와 매운 수제비 갈림길에서 바다를 선택, 대영암 공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팬들이 모이면서 안전을 위해 여행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들은 뽕숭아랜드로 향했다. 장맛비가 내리지만 놀이동산에 방문해 한껏 들뜬 트롯맨들은 야간반 전설 선미의 등장에 격하게 환호했다. 선미는 짝꿍으로 영탁을 선택했다. 영탁은 찐이야와 선미의 가시나를 열창하며 선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눴고 이때 임영웅이 등장해 영탁과 묘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재미를 높였다. 선미는 계속해서 영탁을 짝꿍으로 선택했다. 임영웅은 놀이동산의 명물 아마존 댄스를 선보이며 선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영탁을 이기지는 못했다. 영탁은 선미와 놀이기구에서 예쁜 하트를 그리며 포토제닉상을 획득, 놀이공원 연간 이용권을 얻어냈다. 시청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청률이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10.9%를 찍어서 뽕숭아 학당 자체 프로그램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1부는 어제 방송의 1부는 9.8% 그리고 2부는 10.9%로 전주에 1부 10.8% 11.6%보다 그 최고치에서 0.7%포인트가 낮아진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전전주에 13.5%에서 11.6%로 떨어졌는데 다시 10.9%로 뽕숭아 학당 15회 전체 중에서 최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뽕숭아 학당 2주 연속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체 최저를 기록했다. 물론 동시간대에서는 최고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지만 자체 시청률에서는 떨어졌는데요. 어제 보셨습니까? 아,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5학년, 6학년, 7학년 누님들이 많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아서 어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이 원더걸스 선미가 출연을 해서 춤 특강을 했습니다. 댄스 특강을 해서 골반 춤을 가르쳐주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 미스터트롯의 주요 팬들, 말하자면 주요 시청자들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원더걸스는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낮아졌는지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청률이 자체에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일부 방송에서 그래도 직전 영상에서 예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웅이 빠지고 뽕숭아 학당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역시
영웅은 울산에 가지 않았지만은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울산 여행에 대해서 코멘트하면서 뽕숭아학당 구혜분처럼 뽕숭아학당 구혜분은 임영웅의 나홀로 캠핑에서 이찬원과 출연을 하고 나머지 장민호와 영탁이 모니터를 보면서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25회 분에서도 임영웅은 울산에 가지 않고 울산 여행 말하자면 영탁 이찬원 장민호의 여행을 보면서 모니터하는 형식으로 출연을 했고요. 2부에서는 원더걸스의 선미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서 댄스 강의를 봐서 특강을 받는 그런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자, 우리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선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는 1992년 생이고요. 만 28세네요. 키가 166. 자, 원더걸스 그룹 원더걸스 출신이고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네요. 자, 이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선미가 출연을 해서 댄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골반 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날 이찬원 아시죠? 진짜 몸치라는 거 아는데 이찬원도 열심히 이 골반춤을 따라해서 폭소를 자아냈다고 하고요. 자, 영탁은 이걸 따라하면서 영탁이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죠. 영탁은 춤을 잘 추는데요. 무대 율동이 대단한데 영탁도 이 골반춤을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웨이브가 안 되냐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영탁이 선미 앞에서 엉덩이를 과격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서 선미가 막 당황하는 모습 보이셨죠? 자, 이렇게 그래도 영탁은 율동 댄스를 잘합니다. 무대 율동이 대단하고 퍼포먼스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임영웅은 이 골반춤을 추는데 총체적 난국을 보이죠. 잘 안 되죠. 아시죠? 임영웅은 부드러운 댄스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격한 댄스는 좀 어렵다는 거는 그동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자 영탁이 임영웅이 제대로 골반춤을 못 따라하자 영탁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이렇게 놀렸고요. 붐 선생도 휴대전화 진동하는 줄 알았다. 삐걱삐걱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그랬더니 임영웅이 열심히 따라하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하는 모습들이 재미를 주었는데요. 역시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은 중장년층이 많아서 그런지 시청률은 낮아졌습니다. 2주 연속 낮아졌는데요. 과연 이 같은 시청률이 어느 정도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역시 이 미스터트롯 팬들은 5학년, 6학년 누님들이 많아서 사랑의 콜센터의 트롯박사 6처럼 추억을 줄 수 있는 게스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억도 아름다운 추억이야 되는데 뽕숭아학당의 저 직전 영상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용남을 특별 게스트로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이 팬들이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99% 이상 반대를 한다. 절대 안 된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가리키겠는가. 이 지금 성장하고 대세 가수들 미래 가수들에게 노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가리켜야 되는데 조용남 특별 게스트는 뽕숭아학당 제작진들이 추진을 했는데 아마 결국 무산될 것 같습니다. 무산됐습니다. 99.9%가 반대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스트를 모실 때 이 팬들 미스터트롯 팬들 중장년층들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무리를 빚지 않은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더걸스의 선미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팬들에게는 선미가 아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원더걸스의 멤버여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스터트롯 팬의 부여 팬인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시청률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자, 최저 자체 뽕숭아학당 시청률의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